1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수 없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고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듣게 하여 주시사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 더 신뢰하며 하나님 더 따라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창세기 16장 1절부터 10절 본문을 가지고 기다릴 때 강한 믿음을 소유하라. 기다릴 때 강한 믿음을 소유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12월이 되었습니다. 오늘 벌써 첫째 주일이고 우리가 몇 주만 지나면 성탄이고 새해가 돌아오는 그러한 달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시절, 그러한 때를 기다림의 시절이다, 기다림의 계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다른 교단 같은 경우에서는 대림절, 대강절 이런 표현을 쓰면서 주님의 나심,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념하는 주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단에서는 특별히 그런 것들은 없어서 저도 그러한 표현은 사용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예수의 나심을 그저 연말의 어떤 이벤트로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기다림의 시절이구나. 예수의 탄생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러한 시절이구나.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명명하고 오늘서부터 성탄의 주일까지 어떻게 그 기다림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나 하면서 저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12월 달이 굉장히 분주한 기간이고 또 분주한 시절입니다. 학기를 마감해야 되고 새로운 또 학기를 준비해야 되며 또 신입생을 받아야 하고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목사로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면서 이 시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성탄을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크리스마스? 아니면 새해? 혹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잘 기다리시는 편이세요? 무언가를 기다려라. 기다림의 그 시절들을 잘 보내신 그러한 경험이나 아니면 그러한 성격이십니까?
저는 잘 기다리지를 못해요. 잘 기다리는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번도 맛집 앞에 줄을 서서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 저는 아무리 맛있어도 기다리면 먹지 않습니다. 예, 잘 기다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기다림의 생각들을 이렇게 하면서,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기다림이 지금 우리의 기다림과 같은 의미는 아닐진데, 앞으로 이 3주 동안 이 성탄을 도달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어떠한 기다림의 모습을 갖추며 그 3주를 기다리고 예수의 나심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말씀은 나에게 어떻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 가지 성경의 66권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 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뿐만 아니라 기다림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은, 그리고 2023년에 이 성탄의 부근에 말씀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며 기다리라 하시는가? 어떻게 기다리라고 하시는가를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명의 기다렸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사레와 하갈, 사라와 하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둘다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기다렸던 방법은 조금 다름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죠.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이야기를 보면 기다림의 훈련 과정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들의 시작은 기다리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시작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약속하고 내일 이루어질 약속이었다면 기다리지 않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아브라함 가정의 여정의 시작, 가나안 또 그의 민족들이 이어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면 약속의 시작으로서 그 끝을 알수 없는 약속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 약속이었어요. 이 약속. 그런데 이 약속이 왜 기다림으로 연결되어야 하는가? 왜그 결과를 바로 알수 없는가? 이 약속이요. 왜 그러냐면 복의 선언이었을지라도 현실을 보면 아브라함은 75세였어요. 사라도 75세쯤으로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민족을 잃어요. 자녀조차 없는 가족에게, 그 가정에게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으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큰 민족을 이루기에는 역부족이죠. 오늘 뭐 아들이라도 낳았으면 한번 준비라도 해봤겠어요. 그러나 75세, 65세의 가정 속에 큰 민족이 이루어지겠다라는 약속. 오늘 본문을 읽다가 보니까 또 이런 얘기, 어쩌다 보니 그 가나안 땅까지 갔는데 아이가 없는 시절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10년이 지났더라.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기간도 너무 멀었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도 오늘 성경은 10년이 지났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이 급해지겠죠. 저도 급해졌을 것 같아요. 아무리 믿음의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마음이 급해졌을 것 같아 이해합니다. 마음이 급해진 사례가 실수를 저지르죠.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에게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저는요, 합리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세상과 많은 지혜 있다라는 사람들이 사례에게 아니면 사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저에게 이러한 제안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렇게라도 이루어드리는 것이 맞지 않아라는 그러한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묘책이라고 보일 수 있는 것이 나의 조바심, 조급함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쯤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솔루션, 이러한 결과, 이러한 제안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형태로요.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하나님이 이루어 내실 일들을 사람이 협력한다라는 그러한 핑계로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다림으로
섬세한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실 뜻을 기다릴 줄 아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그랬을까? 사례가 왜 그랬을까? 지금도 제가 방금 언급드렸습니다만은 기다림의 가장 큰 적수는 조급함입니다. 늦어짐이 조바심이거든요. 늦어지면 조바심이 납니다. 늦어졌을 때 그것에 조급함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조급한 마음이 사례에게 든 것이죠. 성경에 나오면 달란트 비유 그 직전에 주인이 달란트를 주고 돌아오는 날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랜 후에, 오랜 후에. 오래돼버렸으니까 주인이 간 지 오래되니까 올지 안 올지를 이 종들은 몰라요. 신랑도요. 신랑도 어떻게 와요? 여러분 성경 어떻게 온다 그래요? 더디 와요. 더디 와요. 더디 오니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그 늦어짐이 우리의 삶 속에 조바심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명확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서 생깁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이 지연되는 것 같은 이 기다림의 속에서 이 늦어짐은 누구의 관점에서 늦어지냐는 그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들으셨죠? 이 지연이 누구의 관점에서 늦어지는 걸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관점일까요? 두 번째, 우리의 관점이었을까요? 정답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관점에서 늦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주시겠다였지 언제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사라의 행동은 하나님의 지연, 하나님의 늦어짐 때문이 아니라 사라의 조급함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벌어진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성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죠. 늦어집니다. 사람들 마음에 조급함이 생기죠. 무엇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듭니다. 사울은요, 승전했어요. 제사 드리고 나가야 되는데 누가 와야 되죠? 사무엘이 와야 됩니다.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늦어짐이 사울의 조급함 때문에 범죄로 이어지는 사건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말세에 일어날 징조를 얘기하면서 이 조급함을 언급한 곳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의 말씀. 저는 무척 동의합니다. 여기 이 한 절만 제가 읽지만은 그 바로 3절, 4절, 5절 이렇게 읽다가 보면요. 이 말세 지만에 우리가 아, 그렇지. 그렇지 하는 사람들의 행위가 너무 많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바울 사도가 말세 지말에 일어날 징조를 말하면서 배신과 조급 여러 가지를 말할 때 조급함을 말한다는 거예요. 조급함.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조급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계시는가? 이 조급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요청하고 계실까요? 정확히는 이 기다림의 시기, 이 기다림의 연속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신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신뢰. 약속에 대한 강한 신뢰를 바탕으로 조급함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때 이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의 나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주님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대한 강한 믿음을 소유하는 이 기다림의 시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으로 기다릴까?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을 소유하는 그러한 12월이 돼야지, 그러한 예수 탄생을 기다리는 시간들이 되어야지 라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강한 믿음을 소유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본문과 그냥 연결해서 하갈의 경우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을 소유하는 길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의 하나의 조건을 저는 살펴보고 싶습니다. 바로 하갈의 기다림 속에서였죠. 여러분도 이 본문을 함께 읽으며 우리들이 알았지만 하갈은 자신이 임신함을 통하여 여주인 사례를 업신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죠? 집에서 쫓겨났어요. 나가라 그랬죠.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광야로 쫓겨난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요거 두 절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로 쫓겨난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신 말씀, 창세기 16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야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수 없게 하리라. 아멘. 하갈도 쫓겨난 상황에서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조건이 뭐예요? 사라 밑으로 가서 복종하라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약속을 받았는데 하갈은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조건 있는 약속을 받습니다. 뭐냐면 쫓겨난 그 여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가서 복종하라라는 이야기인 거죠. 하갈 어떻게 했습니까? 하갈은 여호와의 사자를 말을 듣고 돌아가서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이게 기다림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듣고 돌아가서 복종함으로 약속을 기다리는 하갈의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어요. 사라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자리입니다. 수치스러운 자리입니다. 마음 상하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은 갔어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강한 믿음이고 강한 믿음을 발휘할 상황이라는 거예요. 정리해보면요, 우리가 이 12월 뭐 소위 어떤 기다림의 시절이다, 기다림의 계절이다, 새해를 기다리던,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나심을 기다리던,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 속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건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향한 강한 믿음을 보이는 것, 강한 신뢰를 보이는 것이 바로 이 기다림의 시절에 우리가 갖추어야 될 제1의 자세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강한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은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도 복을 받았죠. 누가요? 하갈과 그 아들도요.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셀수 없이 많아지는 복을 얻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사례에게로 돌아가는 것,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면 그 신뢰를 방해하는 조건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기다림의 시절에는 더 그렇습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고 뒤돌아보게 만들고 본전 생각나게 만드는 것, 방해거리들이죠. 하나님께 향한 신뢰를 가질 때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복이 있는 거야, 도와주심이 있는 거야,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하실 때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갈의 상황을 기억하십시오.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향한, 하나님께로 향하는 강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결국 그 일이 되어짐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눈이 생기고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인은 오는 거야? 신랑은 오는 거야? 그 일은 되는 거야? 그렇게 되어질 거야? 라는 의문이 들 때,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이러한 이야기 많이 있죠? 주인이 돌아와 개수하는 날이 있습니다.
주인은 오는 거야? 주인은 오지 않아? 주인이 올 것 같아? 누가 들었다는데 언제 오는 것 같아? 수많은 얘기가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날은 그분만 아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분과 나와의 문제인 거예요. 누구와의 문제가 아니라 주인은 그러나 반드시 돌아와서 그것을 계수하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신랑은요? 오는 거야? 안 오는 거야? 신랑이 누굴까? 내가 꼭 신랑하고 해야 돼? 내가 신랑 없어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이야기들이 만연할 때에 신랑은 밤중쯤 와서 신부를 데리고 들어가는 일이 성경 속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온다.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강한 믿음으로 그 일들을 이겨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절, 이 기다림의 시절의 제1의 자세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자존심, 억울함, 상처, 아픔, 기다림의 시간에는 이것들을 넘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되어져 갈 일을 소망할 때에 그 일은 어느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이것이 희망 고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 오늘의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도요, 이 일이 될 수도 있고 되지도 않을 수도 있고 믿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정말 그 일이 보지 않아서 나를 절망으로 이끄는 날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그 되어져 갈 일을 소망해야 될 이유는 계수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랑은 그분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막혀있는 이 소망과 이 상황과 이 모든 것들의 해결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우리들이 기억한다면 오늘의 이 어려움과 오늘의 이 막힘과 오늘의 이 억울함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기대로, 소망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전체를 다 볼 수 없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일, 앞으로 되어질 일, 우리가 그 전체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습니까? 결국 우리는 오늘 나에게 벌어지는 그 일부분을 보고 전체를 상상해 볼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주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말씀을 바르게 봄으로 다음 벌어질 일부를 보고 또 전체를 소망하며 사는 인생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전체를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벌어지는 일, 오늘 만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저 먼 일을 상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릴 수 있어요. 잘못될 수 있어요.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왜 그랬을까 저랬을까 이런 조바심이 난다면 우리는 그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은 커녕 오늘 잘못 보고 내일 잘못 보고 완전히 잘못 보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체를 알지 못한 하갈이 있었습니다. 내 종에게로 들어가라는 그 말이 엄청나게 잔인하게 들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우매함을 버리고 수하의 복종함으로 그 여주인에게 들어가 약속을 기다린 하갈,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처절한 하나님에 대한 절박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그것이 대안이야. 그 정도면 괜찮아. 야, 좋은 일이잖아. 내 여종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하신 그 셀 수 없는 자손을 만들 수 있는 척도가 되지 않을까,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러한 길에서 계속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 생의 자랑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게 될 줄로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그 전체를 향하여 걸어가는 오늘의 일부를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또 다른 일부를 붙들고
다음 일부를 또볼수 없어요. 오늘 조그만 걸 본다고 해서 전체가 봐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또 다시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시는 그 조그만 일을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또 무슨 일을 하실까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다음의 일부를 또볼수 있는 밖에 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의 그 일부를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강한 믿음을 가지고 소유함으로 그 일들을 걸어가실 때이 기다림의 시절이 아주 멋있게 그리고 즐겁게 감사함으로 비록 조금 아플지라도 어려울지라도 고민될지라도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다림의 시절, 대강절, 대림절 이렇게 표현되는 이 시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일부를 가지고도 강한 믿음을 가지고 그 부분을 붙잡고 전체를 향하여 그 끝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귀한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강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하시고 되어져 갈 일들을 소망하시며 살 때에 그 강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소유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며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소망하며 강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강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고백이 있는가? 그 은혜가 있는가? 그 용기가 있는가? 다시 한번 기다림의 시기에 접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소망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강한 믿음을 소유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물을 내리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잡은 것이 없지만 그물을 내린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도 오늘의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